우리 WRC 세계 랩런트 대회를 지금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있다 하면은 그때 선포된 말씀 그것이 사실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내게 주는 언약이 무엇인지 그 랩런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말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약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것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WRC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은 꿈이에요. 꿈. 그러면은 불신자는 꿈만 꾸느냐? 불신자도 꿈꾼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꿈꾸고 우리 랩넌트가 꾸는 꿈은 무슨 꿈이냐는 거예요. 불신자가 꿈꾸는 것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하고 차이가 뭔가예요. 그게 바로 언약에서 나오는 꿈이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꿈이냐는 거예요. 어제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개강 메시지 할때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라. 근데 어떤 나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중심의 나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서 내 중심으로 내 계획으로 나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준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그래서 나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렘런트 대회 때.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주신 메시지가 뭐? 꿈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꿈이 무슨 꿈이냐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랩런트에게 공부 잘해라 네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공해놓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서 내가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어디서 나왔냐? 카바넌터 언약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꾸는 꿈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야 되실 비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맡긴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복음에서 나오고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줬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잡고 꿈을 꿨고 그러면서 요셉이 그 꿈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것을 이미지화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이 다섯 가지를 우리 랩넌트 대회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랩넌트들은뭘알느냐 내가 꼬야될 꿈. 내게 주시는 비전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복음 듣는 중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거 없이 부모가 부모가 믿음이 없고 부모가 언약이 없고 부모가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기준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너는 불신자처럼 성공해야 된다. 너는 공부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비전과 꿈하고는 상관없이 부모가 대립만족으로이 자녀를 자꾸 길르락하니까 하나님과 충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고는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든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분명히 꿈을 갖고 있는데 불신자의 꿈은 언약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하고 상관없고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물 짓밟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너물 희생시키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 그것을 정말로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 있는 장점이 뭐가 돼요? 작품화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에게 있는 단점도 그것을 가지고 그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는 사건이 오히려... 작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능의 작품화 공부하면 그것이 작품화되고 그러면은 그 삶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 가진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갈수 없는데 가는 비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 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 뭔가. 그런 사람들은 옆에 주위의 사람이 자기를 괴롭힐 때는 어떻냐? 아, 저 사람이 함정에 빠졌고, 저 사람이 틀에 빠졌고, 저 사람이 올무에 빠졌으니까, 내가 속지 않고 그 사람을 도울 때에 나는 백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들도 함정에 빠졌고, 그들도 틀 속에 빠졌고, 그들도 어후에 사야 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은 천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알고 그 시대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으니까 렘넌트여 세상 살리러 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속의 아들 얻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아 너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그들에게 가진 꿈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게 후대들에게 전달된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진정한 꿈은 뭔가 우리 랩런트 대회 때,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주신 말씀 그대로 그게 나의 진정한 꿈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비전을 나타내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꿈으로 잡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실천할 때에 그게 진정한 나의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꿈은 다 내려놔요. 어쩌냐? 또 뭐, 이런 꿈을 그 전부 개꿈이야. 그거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내가 지금 꾸는 꿈은 무슨 거? 뭐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약속의 자녀란 거예요. 이따가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삭과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자녀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관계가 있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 민족은 무슨 민족이냐?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관계 있는 백성을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기적은 육신적인 기적에 모든 성도들이 다 빠져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게 일어나는 기적과 내게 일어나는 응답은 뭐하고 관계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 기도 응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 있는 기도 응답이어야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교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과 관계에 있는 역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아브라함 기도 응답, 솔직히 말해서 25년 동안 안 왔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도 응답을 실제적인 핵심적인 기도 응답은 못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그 비전을 주는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은 뭐를 잡는 것이 기도 응답이냐? 예수 그도를 잡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늘 듣는 이사야 7장 14절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준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왕이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지금 다른 나라가 쳐돌락한데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느냐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징조 하나 가르쳐 줄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징조를 말하는데, 적군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괜찮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걸 징조로 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내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얘기한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전부 육신적인 것에 매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인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자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전도 성교 세계복음화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없는 육신의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에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될게라.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의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전도, 성교 세계 복음만 하나님의 나란 겁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시간 갈수록 아브라함께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참된 응답이 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올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뭔가 여러분의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를 이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 가능 속에 들어왔었는데 예수 그도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절대 불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게 이삭이요 그게 야곱이요 그게 열두지파로서 애굽에 가서 한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두 민족 열두 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으로 말하면 그게 교회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졌어요. 증거되라 22장에요. 아들 바치라 바로 아들 바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응답의 약속이 되야된 겁니다. 이거 놓치고 뭐 기도 열 시간 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래서 응답 안 온다 그러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본 쓰고 그는 알리지기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의 기도 응답의 비밀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1절에서 3절이에요.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랬습니다.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임신도 말씀대로 임신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내네 시간표대로 되는 게 아니고 25년이라는 세월의 시간표를 하나님 갖고 계셨고 요셉에게는 13년이라는 시간표를 갖고 계셨고 모세에게는 80년이라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요? 지금 뭘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는 날 서구의 교회들이고요. 언약 잃어버리는 미국 교회들이고, 그거 닮아가는 한국 교회들이고, 성도가 믿어야 할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참고하지 말고 체험되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없는 것에서도 하나님은 있는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로 나타나야 되고 그게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그게 그런 일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된 거예요. 요한 복음 1장 1제을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우리 개혁신앙은요,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일점일획도 변치 않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그게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께 마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 나서 한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실제 할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비도 없고 헬라우도 할줄 모르는 제자들이에요. 유대 땅한 번도 넘어가보지 못한 제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을 세례받을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께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성취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3장 사마리아 8장에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유대 4장에 보면 교권 앞에 성취가 되었어요. 땅 끝까지 11장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스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였어요. 1장 14절에요. 이 말씀이 뭔지 이 복음이 뭔지 15개 날에서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응답받는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헌신할 수 없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 사람이 순종의 길에 드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과 관계 있는 것이지 내 의와 내 노력과 관계 없어요. 내가 순종하려 그러면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나는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 다음 주일이에요. 그게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우리 전인격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동기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전에. 기도를 열심히 기간한다. 기도를 뭐 하루 종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이전에 기도 응답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기도하면은 그거는 기도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또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고 말씀대로 사라가 행하셔서 임신했고 말씀하는 기한에 미쳐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응답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 내게 주신 언약을 굳게 잡아라 그게 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떤 것이고, 그게 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뭐고, 그게 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은 뭐고, 그게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가슴에 와가 닿는다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잡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에 장로 직분을 주셨느냐? 그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직업을 주셨느냐? 그게 평생 기도 제목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기도의 제목이 저절로 나올 수 있을 만큼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누예요? 한나예요. 한나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평생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나실인. 그러면 하나님의 큰 뜻을 찾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거기에 전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요 외롭다 허무하다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당해야 될 것을 거기에 전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외로움 속에서 뭘 잡아내뿐느냐? 외로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잡아냈어요. 기도하면서. 다윗은 기도 응답을 잡아내요. 어느 날그 외로움 속에서 외롭지 않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양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형들은 없고 혼자 양다 지켜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만을 누리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가지고 불러서 너는 왕이 될 것이란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과 현장에서 힘드는가 거기에 묻히지 말고요 내 혼자 있다고 외롭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인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랩런트가 해야 될 거, 그게 지금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은 그거를 현장에서 누렸는데 양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속적인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늦어진다? 그건 하나님이 주실 일이에요. 아브라함, 25년 만에 지금, 제대로 지금 응답받는데, 그럼 25년 동안에 한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뭔가?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성공했다 아니에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성공한 거네요. 20장 보라니까요. 20장 보면은 아예 무서워가지고 마누라를 루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고 애굽에도 내려가고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계속 성공한 거 아니라니까. 근데 갈등하고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 봐라. 바다의 모래 봐라.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갈등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약속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뭘 붙들고 있었느냐? 지속적으로 단을 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지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있는데 어느 날 때가 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에 15장 1절 이상 중에 있을 때에 이상을 볼 때에 17장 3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영적 서밑 속으로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고, 천군을 동원하고, 10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해요. 말씀을 이룰 너희 천사요. 뜻을 이룰 너희 천군이요. 오늘 또 말씀 붙들고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밑에 비밀을 누리기를 주면 추건드립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요. 둘째입니다. 언약의 후손과 육신의 후손입니다. 8절에서 21절이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육신적인 후손이라. 이삭은 태어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자녀라 그래. 성경은 이삭을 늘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약속의 자녀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준 아들이에요 그럼 무슨 약속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또 유다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부터 사람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56절입니다 장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떠들고 하는데 약속을 다 놓치고 육신의 사람들이 된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늘 자랑하고 늘이뻐졌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래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육신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는 거 있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믿고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그 언약을 잡고 태어났다는 걸 말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육신의 사람들은 중요한 영적을 축복을 등한시합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냐? 그건 영적 축복을 중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예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영적인 축복을 놓쳤어요. 피 언약을 놓쳤습니다.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많은 과일과 곡식을 가져와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안 받으셔요. 그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피 언약을 놓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피어냐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의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축복을 받는지 어디에서 구원을 얻는지 그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삭의 중요성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과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축복의 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 거예요. 그 모른 사람이 누구였는가? 열두 지파들이 나중에 그걸 몰라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후손들이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9절 34절에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번뜻하고 인물 괜찮아요. 근데 영적 축복을 몰라요.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알아야 돼. 장자가 저거 지금 어떤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서는 밭쪽 한 그릇 좋아하고, 야곱은 뭘 좋아합니까? 영적인 축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늘 육신적인 것에 목말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뭐 복음의 사람들을 회방하네. 그게 오늘 본문 8절에서 22절입니다. 2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들을 통해서, 그할례 세례 피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중요성을 몰라요. 언약의 흐름을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은요, 교회들, 교단들요. 이상하게 복음 얘기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이 지금 뭔지를. 그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이단 바울도 이단 그러면서 개혁교회도 이단. 그게 어디 나타났냐?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육신의 후손들은 자기도 모르게 항상 언약의 후손을 회방해요. 복음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를 회방합니다.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났 낳다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이삭은 언약이 있는 자녀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무슨 언약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오실 예수 그도가 아니고 재림하실 예수 그들을과 관계 있는 전도 성교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는 자녀들에 이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이삭이 받은 축복은 뭐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도의 약속을 받은 자녀예요.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 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육신적으로 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방해하고 절대 걱정하지 말길 주님의 축원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들이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주님으로 말씀하면, 어, 봉사라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면은 백년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면은 천년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라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잔역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시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시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랩런턴인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맞춰서 자녀를 길러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기에 맞춰서 자녀들의 전문성을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가하는 언약의 후손들은 뭔가 영적 축복을 중요시합니다. 특징이 언약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그 사람이 잘났다, 성격이 좋다, 그거 하고 상관없어요. 성격 별날 수도 있어요. 베드로 상관없어요. 성격이 급할 수 있어요. 모세 막 단번에 사람 쳐죽여 버려요. 성격하고 인격하고 전혀 상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를 소중히 했냐? 언약을 소중히 했대요. 야곱 보면요, 속깊이지는 인간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얄미기가 그지 없다니까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인품이 괜찮고 뭐 한데도 예서는요. 영적 축복을 몰라요. 언약의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징이 뭔가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게 야곱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볼것 같으면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약복강입니다. 한참 얻어 맞으니까, 아, 내가 베델를 회복하자 하고 요 바로 베델를 올라가면서 엘베델이라고 그러 거예요. 한참 맞으면 대문 아는 사람이 그게 야곱이라니까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산다 하는 사람이 그게 야곱이에요. 어려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젖대 가지고 나타내는 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불을 끄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무엘이에요. 다윗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리매지 어리지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13절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의 자녀면 다 구원받았냐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 에서가 있고 야곱 영적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12 시파는 그럼 다 구원받았냐? 그가 아니 그게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여기 마귀의 자식이 됐었구나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12십팔들들인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언약의 중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어디에 빠져요? 전부 육신적인 게다 빠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온다. 뭐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은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일에는 육신적인 것을 끊어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환경이고 조건이고 사람 인정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시험이고 여론이고 욕심이에요 환경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그 환경 버려라는 거예요 우상성기는 동네 조건이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조건은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사람 인정.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적인 시험.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 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 하는 건가, 그거 빨리 아셔야 돼요. 여론.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론. 전부 막 바나바 놓아주라고요. 욕심, 이해관계입니다. 이거 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삶의 내용입니다. 임만우엘의 삶에 오늘 이 22절에서 23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입니다. 제대로 응답받고 나니까요. 누가 두려워하느냐? 이방인 왕이 두려워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그게 지금 2 2이 절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도다.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을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봤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우리에게 침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하고 내하고 맹세하자 그래요. 이게 뭐예요? 불신자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 사람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오늘 불신자가 봤었을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맡기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내 증인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 점치는 사람 속에 가서 점치는 사람한테 가뭘 봅니까? 귀신 보잖아요. 아, 귀신이처럼 역사하는 거 보네. 부엘 세바의 언약이라 말합니다. 너는 내게로 넘어가지 말라. 승리의 증거입니다. 승리의 증거. 근데 이게 21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20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났냐? 똑같은 아비 멜레 왕이 아브라함 마누라 뺏으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마누라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마누라를 찾아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요. 왜?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그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가정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주시는 거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렇큼아브라함을 무시하던 아비 멜레 왕이 오늘 보니까요. 제대로 응답받았 보니까 뭐 하냐면은 내가 너 보니 하나님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 되시길 주님의 추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이 불신자가 봐야 되고 성도가 봐야 되고 사단 마귀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개인에 대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영원한 약속이에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가정 구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한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약속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멸망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계의 성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신분과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뭐예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임마누엘의 삶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신분에 따르는 권세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는데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걸볼수 있어요 아비멜랭이 찾아왔다 그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요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냐 그 허감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가정에 허감이 무너지길 주님 축추드립니다 성공하는 성도가 되려면 발버둥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할 성도가 되면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복음 스케줄 속에 내가 사업을 하고 복음 스케줄 속에서 내 자녀를 길러내고 그 복음 스케줄 속에서 말씀을 늘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기도 속에서요. 아브라함은 갈등할 때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뭐 합니까? 너로 한 민족을 으키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영적 서민의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응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리고 오늘 듣고 가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문밖에 나가다 또 차타다가 막또 한판 싸우고 막 주차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에? 24시 지속되기를 주원드립니다 빨리 아셔야 될거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하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느냐? 이 언약 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것입니다. 랩넌트때이 말씀을 듣고 자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교 경제 주고 그들에게 복음 경제 주고 그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닐 때는 뭡니까? 저도 몰라. 주면은 그것 가지고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할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웃게 만드세요. 오늘 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구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부를 때마다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슨 사건? 아, 진짜 이제 불신앙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앙하다 웃어 붙거든 웃으니까 네 웃었지. 사라가 아, 안 웃었어요. 아이라 네 장막 뒤에서 웃었어. 아들 놓으면 웃음이라고 해라. 아들 놓으니까 기뻐서 웃고 불신앙 못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크게 받을 자의 자격, 메시아를 붙들어, 메시아 언약을 붙들어야 돼. 메시아는 지금 오셨습니다, 초림.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세계 복음화 이루실 메시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이단들이 떠드는 그런 종말, 그런 그저 뭡니까? 이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 재림이 아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재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재림,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 해결하셔서 내 속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은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큰 것인가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가 이래 자라나기를 예수 그때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얻게 하셨는데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후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도 복음 전도 세계 복음하의 언약의 자녀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 세계복음화하는 은혜교회와 가정들에게 아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